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입양톡 사랑톡 톡톡 시즌 2에서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스티브 모리슨 이사님 아시죠? 네. 대한민국의 입양 홍보회를 시작하셔서 공개 입양 운동을 인도하신 또 시작하신 귀하신 분인데요. 오늘 우리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을 모시고 많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미쿡에서 오셔가지고 왜 미쿡이라고 네. 있어 보이잖아요. 네, 원래 미쿡에서 오셔가지고 피로가 좀 풀리셨는지 좀 많이 풀렸어요. 아, 그래요? 특히 그 두 주간의 그 자가격리를 네, 경험하면서 자가격리가 감사한 거네요. 네, 감사한 피로를 거예요. 풀게 해주고 그래도 음식은 네. 괜찮으셨어요? 음식은 누가 해주셨어요? 자가격리도 제 와이프가 같이 격리를 하면서 네. 사모님께서 아주 큰 도움이 됐죠. 편하게 하셨네요. 남들에 네. 비하면 네, 오늘 이 장로님 모시고 또 한국 입양 홍보회 설립자이신 스티브 모리슨 설립자를 모시고 어떻게 그 유아기 때 입양을 가기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거를 좀 저희들이 들어보고 네. 많은 분들에게 그 사정을 저희들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강원도 무코에서 태어났고요. 저한테는 이제 제 남동생이 있었고 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원가정하고 같이 살았던 그 기억이 이제 생생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해 앞바다에 어선이 떠다니고 갈매기 군함도 떠다니면서 네. 기억을 제가 너무 좋은 기억을 네.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바로 네. 뒤에는 네. 우리 아주 초라한 오막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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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이제 살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한 집에서 이제 새빵살이 했던 기억도 나요. 근데 늘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공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잔뜩 드시고 얼굴이 붉어가지고 들어오면 뭐 장창창. 상황을 네. 이렇게 네. 상황을 이렇게 하시고 네. 무서운 얘긴데 뭐. 네.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새 사셨다고 할 때 네. 영어로 렌트라고 말씀하실 네. 줄 알았는데 저기 모태 아메리칸지 아니신가 봐요. 자연스럽게 렌트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새살이 네. 하셨다고 더 친근함이 느껴져요. 제가 저 한국 커뮤니티 네. 중에 살다가 네. 많은 한국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빵살이 살다가 네. 이제 아버지께서 늘 집에 들어오시면 네. 막 술에 취해가지고 어머니 아유, 때리고 네. 저희들도 때리고 학대가 아주 심했어요. 그때가 몇 살 때 그렇게 그때가 맞으셨죠? 그때가 한 3, 4살 됐을까요? 아마 4살쯤에. 그 어렸을 때 맞은 기억이 생생하시네요. 아직도 생생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지만 정말 아이들한테 제발 정말 조심하시라고 모든 부모님들한테 네. 아이들은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 남아있는 상처고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큰 많은 사랑과 이 사랑의 표현, 스킨십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어야지 그런 학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상처를 품고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입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뭐 앞으로도 좀 후에 더 얘기를 말씀을 나누겠지만 모든 것이 모든 아픔이 상처가 이제 치유돼가지고 네 제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맞으시고 하니까 제가 그때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뼈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 3살, 4살 때 이제 병을 그 다리 뼈를 이제 병을 이제 치료하러 가기 위해서 약국에도 들르고 의사도 부르고 했는데 저를 업고 어머니께서 가시더니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밤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엄마를 때릴 텐데 아빠한테 제발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줄래?
그래서 내가 등에 엎어가면서 아이고. 어린 아들한테 응 하고 아. 이제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네. 집에 저녁 때 되니까 아버지가 또 술을 잔뜩 채가지고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또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때리는데 제가 그 어머니의 부착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너무나 네, 두려워가지고 제 네. 동생하고 나고는 이제 동생은 한 한 살 반 차이 정도 됐을 거예요. 구석에서 이제 막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생각난 거예요. 어머니의 부탁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엄마 때리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좀 미안스러운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미안하다. 근데 그것도 임시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또 마시고 하면서 또 어머니를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맞기만 하는 너무 항의도 안 하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맞기만 하는 그 어머니 모습 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갔는데 아버지가 네, 곧따라 그냥 뛰어나가서 어머니를 잡고 다시 끌고 들어왔어요. 어머니를 또 계속 때리시고. 이제 때리시고 할 때 저는 그 동생하고 공포에 달려가지고 정말 무서웠죠. 언제 우리도 때리지 않을까 그런 정말 걱정을 많이 했죠. 아버님이 두 아드님은 이렇게 막 그래도 안 하셨나 보다.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때렸죠. 거죠. 때렸죠. 네. 그때만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때리시니까 계속 또 맞으시면서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그때 확 해서 이제 방을 나가서 뛰어나갔는데 어둠 속으로 근데 아버지도 곧바로 그냥 쫓아나갔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린 마음이었지만 아마 4살 한 5살 정도의 마음이었지만 다행이다. 어머니 오히려 다행이구나. 어머니랑 평생 헤어진 건가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머니랑 평생 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얼마 후에 경찰에 붙잡혔어요. 뭐 어떤 일인지 몰라요.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오고 이제 동생만 남아있는 거야.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그 새방에서도 나와가지고 뭐 다리 밑에서 자고 길가를 맴돌면서 먹거리를 주서 쓰레기를 이제 끼고 친척도 없으시고요? 없어요.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하고 동생은 맨날 거리를 다니면서 저는 또 이제 이 땅을 주로 찾아 보면서 다녔어요. 혹시나 어디에 동전이 없을까. 근데 참 희한하게도 everyday 동전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네요. 영어로 말한다면 I thank God that there were people with lots of 주머니에 구멍이 난 한국 사람들이 그때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참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시력도 되게 좋으셨겠네요. 네. 뭐 맨날 이제 혹시 없을까 그것을 가지고 뭐 떡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또 뭐 이것저것 뭐 사 먹고 근데 또 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불쌍하니까 특히 그 강원도 굴다리 무코역 굴다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